달려라 KCTV 안녕하세요, 이수영입니다. 오늘은 광주광역시 동구의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들 소개해드릴 텐데요. 1편과 2편에 걸쳐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따라오시죠. 동구가 전대, 조대병원의 우수한 의료 인프라를 토대로 인공지능 헬스케어 거점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이에 걸맞게 동구 창업지원센터 2층에 AI 헬스케어 실증센터가 개관했습니다. 이곳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더 자세히 동구의 AI 헬스케어 사업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 동구 청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또 동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또 4차 산업혁명, 미래의 먹거리,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동안 어떤 성과를 좀 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우선 그 인공지능 헬스케어 사업을 우리가 202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20년에서 21년까지 1단계 사업을 하고 21년에서 22년까지 2단계, 22년부터 26년까지 3단계 사업으로 하는데, 인공지능 헬스케어 사업을 쉽게 설명하면, 네, AI를 기반으로 한 그 많은 빅데이터를 또 활용하고, 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건강과 관련된 산업이다. 네. 그래서 건강과 관련된 의료 장비도 만드는 거고 뭐 이런 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다시피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네. 그래서 1단계 사업으로서는 이런 사업을 하는 기업들을 육성하는 플랫폼을 구성을 하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희가 이제 전남대병원이라든지 한국 마이크로 의료 로봇 연구원하고 함께 하는데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든지, 네, 뭐 이렇게 했고요. 또 이제 실증 센터를 이제 이 과정에서 직접 시제품도 만들어 보고 또 많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뭐 9대 만성질환과 관련된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뭐 당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더 무슨 체크를 하는 거라든지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네, 이런 사업을 해왔는데, 이제 이 과정에서 한 20여 개의 기업도 육성을 했고, 네, 한 500여 명이 또 일자리가 새로 생겼습니다. 아, 네. 예, 예. 아, 참 3단계에 걸쳐서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예, 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국민들의 건강을, 예, 위한 헬스케어 사업이 또 이렇게 확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또 AI 기반 헬스케어 실증 센터가 이번에 이제, 예, 개관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또 조성하시면서 어려운 점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예, 일이 있었을까요? 여기는, 네, 이제 그동안 한 7천여 명의 시민들의 데이터를, 그러니까 어떤 건강과 관련된, 네, 그런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이제 여기에는 그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건강 관리소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 와서 내 몸의 상태도 체크를 하고, 체크된 나의 몸 상태를 저장하고, 그걸 또 활용을 하고, 네, 이제 정보를 제공을 이제 동의를 하시면, 네, 이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또 이런 것들을 잘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의료 기술을 개발하는 거죠. 이렇다면, 우리가 이제 당뇨 같은 경우 혈당 측정을 하면 피를 뽑아서, 네, 측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피를 뽑지 않고 그냥 전자적으로, 네, 전기적으로 해서 혈당도 체크할 수 있는, 네, 이런 것들 일종의 AI를 기반으로 한 의료 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증센터는 시민들이 본인의 혈액이라든지 이런 걸 제공을 하고, 또 병원과 관련된 데이터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서 시민들은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의료기술을 개발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또 이렇게 시민들의 건강 정보를 기록하고 또 그걸 활용해서 또 새로운 기술을, 예, 개발하고, 예, 아, 참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예. 또 앞으로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앞으로, 예, 네, 계획된 일들 있으실까요? 예, 우선 이제 2022년부터 6년까지 3단계 사업에서는 그동안의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이 AI 의료 산업과 관련된 헬스케어 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100여 개 정도를
육성할 생각입니다. 네. 육성을 해서 그러면 또 일자리도 늘어나겠죠. 그렇죠. 새로운 일자리들을 만들어내는 사업들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9대 만성질환 이런 시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네. 병원이라든지 연결해서 통합적으로 구축하는 이런 게 좀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도 AI 이 헬스케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동구에 있는 창업 캠프, 1캠프, 2캠프에 있는데 아직도 캠프가 이제 좀 부족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통합적인 네. 그 헬스케어 컴플렉스 센터를 하나 만들려는 생각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규제가 이렇게 되는 네. 이렇게 규제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 글로벌 혁신 특구를 지정을 받아서 AI 헬스케어과 사업과 관련해서는 광주 동구의 이쪽 로 오면 네. 쉽게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혁신 특구 지역으로도 선정이 되려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 진짜 이렇게 네. 또 특구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또 네. 일자리가 또 더 많아지고 정부의 지원도 많아지니까 네, 네 굉장히 또 기대가 됩니다. 또 예. 국민 사업과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들이 광주 시민들이 마음 놓고 아, 건강 관리는 이제 믿고 맡기겠다 하는 예. 그런 좀 안심하고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만큼 AI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의료 기술이나 새로운 어떤 의료 장비 이런 것들이 개발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 관리가 훨씬 더 질적으로 네. 높아진다. 네. 그런 사업을 하는 AI 헬스케어 사업이고 그걸 우리 동구가 중심이 돼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I 헬스케어 체험존에서 피톤치드를 느끼며 색다른 체험도 해봤는데요. 또 키오스크 건강 문진 등 다양한 체험존을 통해 지역 스타트업 기업들이 개발한 제품으로 건강검진도 진행했습니다. 네, 제가 또 이렇게 이 AI 헬스케어 실증센터에서 직접 체험을 해봤습니다. 측정도 다 해보고 했는데 굉장히 막 다 수치도 굉장히 정확하게 나오고 신기하더라고요. 예약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것 같은데 현재 예약 상황이 좀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예약은 동구청 홈페이지나 그 동구 라이프로그를 검색하시면 예약 페이지를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6월 달에 저희가 정식 오픈을 했고요. 네. 12월 현재 약 1,500명 정도가 지금 방문을 해서 다녀가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한 3개월 정도가 지금 밀려 있는데요. 저희가 좀 인원을 좀 더 보강을 해서 네. 더 빨리 예약을 좀 그 넓게 받아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와 진짜 역시 네. 이런 참 해보니까 그럴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보니까 이 굉장히 측정 프로그램이 많은데 그만큼 다양한 기업들과의 또 매칭 프로그램 뭐 매칭해서 해야 되는 연계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이 인공지능 실증센터의 핵심 기능은 네. 기본적으로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쪽 그 광주에 있는 기업들 또 그리고 이런 실증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외부에 있는 기업들이 광주로 올 수 있게끔 해주는 목적을 가지고 네. 설치된 장소와 공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올해 20개 기업의 제품을 이곳에 설치를 보시는 것처럼 설치를 해서 네. 이 저희 한 1,500명 정도의 이용자분들이 네. 그 제품을 써보고 또 그 제품에 써본 결과를 데이터화해서 기업들이 그 제품을 실증하면서 고도화하는 그러한 이 역할들을 하고 있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AI 창업 캠프에 있는 약 70여 개의 그 헬스케어 네. 관련 기업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그 동구청과 같이 이 기업들을 그 꾸준하게 지원을 해서 네. 약 100여 개의 기업들을 추가로 더 지원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미 지금 20개의 기업들과 함께 연계해서 프로그램 진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또 100개의 기업과 연계가 된다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됩니다. 또 이렇게 기업과의 매칭해서 연계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 헬스케어
센터가 더 나아가기 위해서 센터장님으로서의 좀 계획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죠. 예. 네. 우선 지금 이 시민분들께서 이곳 그 실증센터를 활용하면서 네. 병원 밖에서도 일상적으로 인공지능이 관리하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서 건강한 삶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끔 도와드린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지금 6개월 운영하고 1,500명이었으니까요. 네. 내년에는 4천, 5천 명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더 이것을 활성화할 예정이 있습니다. 패션 스트리트 충장로를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생겼는데요. 충장의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충장로에 이렇게 예쁜 공간이 있는지 몰랐는데 오자마자 눈을 확 사로잡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또 여기 안 들어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담당자님과 얘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장의 집 담당자 최신의입니다. 이제 충장의 네. 집에서 간단하게 충장의 집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네. 이제 저희는 광주 동구청 산하로 운영이 되고 있는 충장로 체험형 관광 안내소인데요. 네. 이제 기존의 관광 안내소들과는 조금 다르게 충장로를 조금 더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도록 다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네. 그래서 뭐 다양한 편의시설과 각종 체험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이버 무료 예약만 하시면 전부 무료로 예약 이용이 가능하셔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 농구장에서 볼 수 있는 관람석이 있는데요. 보니까 농구 골대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소품들이 있거든요. 여기 어떤 공간인가요? 네, 저희 충장의 집에는 두 개의 큰 포토존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농구장 포토존입니다. 네. 그래서 보이시는 것처럼 농구장 관람석이랑 이런 여러 가지 힙한 구성 요소들로 이제 저희가 예쁘게 꾸며봤는데 네. 아무래도 힙하게 이렇게 MZ세대들이 좋아할 만큼 좋아하게끔 꾸몄다 보니까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찍고 가시기도 하고 인증샷도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춘장의 집에 오시면 한 번 꼭 찍고 가셔야 되는 명소입니다. 네, 여기 보니까 신발을 신은 채로 올라가서 예쁜 사진을 남기라고 돼 있는데 저도 가도 될까요? 아, 네, 얼마든지 마음껏 찍으셔도 됩니다. 네, 네. 가보겠습니다. 좀 MZ 같나요? 여기 또 여행자 편의시설이라고 써있는데 이곳은 어떤 공간인가요? 네, 저희가 네이버로 편의시설이라고 무료 예약을 해주시면 이제 여행자분들이나 광주 시민분들 모두 다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프린트 뭐 한다든지 네. 아니면 휴대전화 충전도 할 수가 있고 또 옆에 보이시는 사진이나 서비스도 있어가지고 네. 이제 사진이 되게 예쁘게 네. 나오는 편이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자씩 추억으로 프린트 해가시기도 하시고 또 이제 알바 면접 보러 오시거나 할 때 충장로에 프린트 할 만한 장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검색해보고 알아보셔서 여기에서 프린트 하고 가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알록달록 아기자기한 기념품들이 제 눈을 확 사로잡네요. 여기 보니까 다양한 굿즈들이 있어요. 뭐 볼펜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기념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건가요? 아, 네. 이제 충장의 집에 방문하시면 저희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실 때 이제 보이시는 어메니티 키트 세 가지를 네.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빨갛고 눈에 띄고 예쁘다 보니까 네.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바로 여기 와서 이거 어떻게 받아갈 수 있냐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얼마 누구나 다 가져가실 수 있어서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SNS 팔로우하고 인증하면 네. 세 개의 키트를 받아갈 수 있는 이벤트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여행자뿐만 아니라 여기 근처 지나가시는 분들이라면 안 올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충장의 집에는 다양한 편의시설 외에도 선물 받는 재밌는 이벤트도 많았는데요. 뽑았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금남 나비정원에서 사진을 찍으라는 그런 멘트가 나왔는데 이거 어떤 건가요? 네, 이거는 저희 충장로 관광 안내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여기 보이시는 뽑기통에 충장로 명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충장로 명소 한 곳을 다녀오시면 협력상가 쿠폰 5,000원권, 두 곳을 다녀오시면 10,000원권 이렇게 증정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뽑기통 안에 미션지가 다 들어가 있고 장소가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나온 미션대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인증샷을 찍어서 인스타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네. 저희가 뒤편에 보이시는 룰렛을 돌려서 네. 네, 협력 상가의 쿠폰을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이거 뽑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뽑고 사진 인증하면 룰렛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대요. 네. 한번 저도 룰렛을 돌리러 가봐야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뽑기를 하고 이렇게 뒤편에 있는 룰렛을 돌리러 왔는데 보니까 꽝도 있어요. 담당자님 뭐예요? 이거 있는 거예요? 네. 아, 저희가 미션을 해오시면은 정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네. 꽝은 그냥 인테리어 요소로만 네. 있는 거고요. 지금 진행하는 미션에는 꽝이 없습니다. 아, 진짜요? 그래서 이제 네. 해오시는 만큼 뭐 퀘스트 1, 2에 따라서 5,000원권, 10,000원권을 증정해 드리기 때문에 네. 100% 당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여기 보니까 다 가게 이름이 적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가게가 있는데 이곳에서 쓸 수 있는 쿠폰을 주시는 거죠? 아, 네. 저희가 시즌별로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 시즌마다 네. 여기 보이시는 콜라보 샵이 바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여기 보이시는 가게들이 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네, 되어 있습니다. 네. 저 한번 그럼 룰렛을 돌려보겠습니다. 돌릴게요. 오! 오! 네. 와! 오! 만 원이에요! 네. 와! 신난다! 이렇게 재밌는 충장의 집 방문 안 할 수가 없겠죠? 충장로로 놀러 오세요! 동구 충장의 집 파이팅! 충장로에 충장의 집이 있다면 동명동에는 바로 여행자의 집이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동구 동명동에 있는 여행자의 집에 나와 있는데요. 와, 외관부터 너무너무 화려하고 예쁩니다. 담당자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자의 집 매니저 오인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이렇게 벌써 크리스마스 분위기 막 나고 완전 화려하게 꾸며져 있는데 이곳이 어떤 공간인지 궁금하거든요.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여행자의 집은 광주 동구청 산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콘텐츠형 관광 안내소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아, 관광 안내소인데 또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어떤 콘텐츠들이 있는지 짧게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희는 그 일반 관광 안내소랑은 다르게 네. 좀 관광지에 직접 가셔서 체험을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지정되어 있는 해당 미션 장소를 가셔서 문제를 풀고 오시면은 저희가 뭐 협력상과 쿠폰을 드리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역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같이 들어가서 하나하나 소개해 주시죠. 가시죠. 네. 여행자들을 위한 광주 여행 정보가 빼곡히 적혀 있네요. 네, 역시 다양한 체험시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이곳, 이곳은 어떤 공간인가요? 네, 이곳은 지퍼 라운지라는 곳이고요. 네. 이곳에서 저희 예약 확인이나 진보관, 뭐 여행자 편의시설 같은 걸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네, 여행자 편의시설, 진보관, 그리고 예약 확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뒤에 보니까 룰렛도 있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 포토 스팟도 있어요. 이거 룰렛이랑 스팟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아, 네. 저희 이 룰렛은 동구모음집이라는 미션 달성하신 분들이 돌리실 수 있는데요. 네. 해당 미션 장소 가셔서 문제 풀고 오시면은 저희가 마지막에 룰렛을 돌려서 협력상가 쿠폰을 드리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2층에 올라오니 집처럼 편안한 휴식 공간이 마련돼 있는데요. 마치 캠핑을 온 것처럼 자유로운 분위기가 여행객들을 맞이합니다. 네, 이곳은 굉장히 또 아늑하면서도 마치 캠핑 온 것 같은 굉장히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많이 있는 공간입니다. 이곳은 어떤 공간으로 꾸며진 건가요? 네, 이곳은 집업 플래닛이고요. 네. 팬트리에서 직접 음료랑 토스트 만들어서 이쪽
플래닛 오셔서 잠시 쉬시면 여행 중에 쉬시면서 여행 계획도 세우시고 그런 수 있는 공간입니다. 토스트랑 음료는 그냥 무료로 먹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예약하시면 무료로 가능하세요. 이렇게 또 쉬면서 맛있는 간식도 먹으면서 이곳 캠핑 의자에 앉아서 이런 감성 즐기면서 아 내가 진짜 여행을 왔구나 하는 기분도 좀 들 것 같고요. 앞으로 계획도 세울 수 있는 그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갓 구운 토스트 냄새가 기분을 좋게 하는데요. 어딜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자주 이용하시나요? 네, 두 번째 이용하고 있는데. 아, 첫 번째 오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두 번째 또 이용. 네, 또 오셨어요. 보니까 또 빵을 직접 굽고 있는데.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또 먹고 싶어요? 네! 또 먹고 싶어요. 계단을 내려가 지하로 들어가며 짜잔! 몽환적인 분위기의 멋진 포토존이 나옵니다. 공간 한쪽엔 다양한 기념품들이 광주의 여행자들을 반깁니다. 여행자에겐 이보다 안성맞춤인 공간은 없겠죠? 동구는 시민을 위한 다양한 미래 사업과 관광 동구를 알리기 위한 콘텐츠들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동구민 모두의 노력으로 새해에는 더 밝게 빛나는 동구를 기대해봅니다. 네, 이렇게 동구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주민을 위한 정책들 소개해드렸는데요. 아직 동구에는 소개해드릴 곳이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2부에서도 제가 더 많이 담아올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달려라 KCTV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